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46 신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 푸악 공작이군요. 에디 2줄 15% 돼지 1.5줄의 공십. 전체적으로 뭔가 잘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블링 공십이. 곧 21%에 114 공십이 15% 공십. 아, 자기 괜찮네요. 5에 56초. 6에 44에 15%에 두죠. 누구요? 메르 GMS 메르세데스님 후원 1,4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GMS 콘텐츠 없습니다.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네, 아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6에 55에 09 오르고, 덱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덱이 오르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치와 마레짱. 아케인 쉐이드의 크로스보우. 아래잠도 애매하긴 하네요. 윗잠도 애매하고. 이 아이템이 내거 보존 무기 같은 건가? 코가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와, 27%. 이야, 이런 아이템을 제가 보게 됐군요. 9%, 9%, 9%짜리 유닉 그 27%. 야, 이게 따지고 보면 레전드리 36%죠. 야. 4에 61에 15%의 에드 2줄. 아, 템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데, 깔끔. 92 주업에 15% 에드 2줄. 5에 64 2줄 15%. 불빛마 17성에 5에 20초. 이것도 자기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금원 같은 거 이것도 던진 것 같은데. 원래 15인가? 17인가? 그쯤 되지 않나? 6에 45 18% 에드 공십. 109 주업, 18% 에디 2줄. 거의 직작이네. 민첩의 이그드라실의 축복이 발린 자기로군요. 굳이 숄더였어야 하는 것인가? 덱이 몇 오른 거죠? 66이니까 12 오른 건가요? 66이니까 12. 그죠? 12 올랐네. 12에 03이야? 애매하다. 첫 작을 하고 발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 돼 있는 걸산 건가? 대야 시도스를 해서 보장 9셋을 유지 중인군요. 7에 58초. 18성에. 이거는 공작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5%의 에디터줄. 망토 6에 84초. 저도 직작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요런 것보다 좀한 단계 윗단계. 이 정도로 만들고 싶은데. 에디 4%, 4%. 이런 아이템은 좀, 에디 갖고 오려면 덱으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오면 아주 좋았어. 35, 20, 12. 9, 6. 7회의 몬스터 파크. 배치. 방방공의 공공. 패작은 아궁 스크롤 되어 있는데 잘 발린 편이네요. 27이면은. 유니온은 6100 보공하고 크리티컬 데미지. 이러면은 이제 플랭크죠. 한번 연결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스펙업을 하는데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네네, 목표가 뭔데요? 목표가 50층 정도에다가 하드 루시드 격수인데 네. 지금 49층이라서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간 벽에 부딪혔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까? 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할 만한 게 18성 줄줄까지는 할 건데 직접을 하시겠다고요? 근데 별 하나씩 천천히 올려야죠. 근데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조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에 보조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매물이 너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순이 아니겠습니까, 보조가? 그러니까 윗담을 거의 무조건 보복공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경업이 있다면 차라리 파서 애디를 돌리겠는데 40, 39도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보조가 일단은 그 다음에는 저는 직작하실 거예요? 별 22성 결국에는? 아, 그러니까 22성은 솔직히 안 보낼 것 같고요. 네네. 보낸다면 뭐 윗잠 레정 정도까지는 몇 부위 보낼 생각이 있는데 망토 같은 거. 저라면은 저는 템 그냥 다시 22성짜리 사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그니까 제가 카로타는 상하이를 22성 업어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나머지 부위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매물 애플은 공수 애플 매물 찾기도 워낙 힘들고. 아, 그걸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지요. 굳이 왜 이렇게 빨리 사야 되는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천천히 22성 매물들 기다리면 됩니까? 아, 네네. 그렇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다 바꾸긴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메커도 나중에 빠져야 되잖아요. 아, 근데 구보장 그냥 계속 쓰고 여기서 한 22성 한 서너 부위 정도로 바꾸면은 목표하는 스펙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귀걸이하고 네네 얼굴 장식 놀 12성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근데 그거는 방어구 22 올리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좀 망설여져요. 다음에 팔 수 있잖아요. 얼짱 귀걸이는 어차피 놀 12성 같은 거 사면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22성이라든지. 그렇군요. 네네. 돈의 여유에 따라 다른 거긴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굳이 돈이 묵히는 거 아니면은 투자해도 상관없죠.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게 놀 12성 들러오면 공격력이 119인가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공격력하고 스탯하고 확실히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귀걸이 같은 경우면 그럼 마이스터 쪽 말하시는 거죠? 오션이 제일 좋긴 해요. 아, 근데 오션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션은 돈의 문제라고 그러죠. 팔 때 어차피 또 받을 수 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오션하고 마이딩하고 마이스터 이어링 있으면 오션이 더 사람들이 사겠죠? 그렇죠. 마이스터링이 한 단계 아래니까. 그 다음에 얼장이 되지 않을까? 얼장도 놀 12성짜리 교환 가능이니까 또 나중에 팔면 되니까. 가격이 네. 문제죠, 뭐 사실 들고 올 때는. 잘만 사면 어차피 나중에 오히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깔끔한 아이템이면 비싸게 사도 나중에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하니까요. 그렇군요. 무기가 참 잠재가 위아래 둘 다 애매하네요. 아, 근데 그게 다 윗잠도 한도 찍고 나온 오비고 아랫잠도 한도 찍고 나온 오비라 더 돌리기가 애매하더군요. 아, 돌리긴 좀 애매하고 안 돌리긴 좀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까? 네네. 아, 그 정도 하고선 저라면은 그냥 템 다 업어올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별 달아야 되고 큐브 해야 되는데 결국에 여기 다음 스펙에서 올리려면은 에디를 움직여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요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템을 사오는 네. 게 낫지 않나. 굳이 18성을 찍어야 되나 라고 좀 생각해요. 18성 찍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18성 값도 제대로 잘 못 받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궁금한 건 이제 그러니까 무보엠이 되게 애매하죠, 셋 다? 엠블렘이 그나마 나왔는데 제가 신궁이라서 방공구가 꽤 많이 남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윗점도 방방공이라서 저거 돌려야는 하는데 돌리긴 아깝고. 아, 아직 방방공을 돌리는 투자보다는 네. 돈 교환 가능한 쪽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저라면 일단 보조가 일단 제일 먼저 찾아볼 것 같고
나머지는 저 이스펙에서는 사실상 놀장을 사는 놀장이나 22성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직차 갈 거 아니면 그 22성은 그러면은 뭐 놀장 악세 말고 방어 같은 거 22성 업어온다면은 뭐 부위 같은 거 먼저 업어올 만한 추천한 거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매물 나온 대로인가요? 뭐 다 같이 나왔을 때는 가정하에 네. 장갑이죠. 쌍크댐이 있으니까 장갑이 영순이죠. 아무래도 방어고도 장갑? 쌍크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 정도 스펙이면은 하드윌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드윌 레벨만 되면 갈 수 있어요. 포스 1180이죠? 1140이요. 아 40입니까? 네. 아 그렇죠 그렇죠. 하드 루시드는 직업 때문에 약간 힘들고 지금은. 직업 때문에 힘들다고요? 네 신궁 좀만 기다려보십시오. 때문에. 제가 템 맞추고 데려가 줄 테니까. 좀 멘트 괜찮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네 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